안녕하세요, 우리 흠리 아우님들. 오늘 보실 영상은 지루바 개똥이야가 바람 따라 사는 삼형제하고 외곽도기로 놀다가 후카시 한번 죽은 집에 가는 영상이 되겠습니다. 자, 우리 문 선생님하고 사기댄스만 우리 학원에서 추고 싶은 분 예약 받습니다. 하실 수 있겠어요? 아, 오늘도 영상이 너무나 좋을 것 같았습니다. 그래요. 네. 네. 우리 문 선생님, 이제 모델 선생님하고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, 너한테 춤 안 배우고 그냥 우리 문 선생님하고 놀고 싶다. 요즘 우리나라에서 문이 유행이잖아. 달빛 소나타. 요즘에 달빛 소나타가 유행이에요. 안녕하세요. 네, 요즘 아주 잘 만나셨어. 시대를. 네. 네, 그래서 우리 출퇴하고 싶으면 기본 2시간입니다. 금액은 문자 주시고요. 그래서 우리 문 선생님하고 연락 주시면 우리 학원에서 출퇴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. 자, 계속하고 우리 그 넘어가겠습니다. 개똥이. 자, 개똥이는 너무나 유명한 우리 대한민국에서 춤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은 개똥이 다 알아요. 나 우리 개똥이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 내 춤이나 연구를 안 하신 분이야. 우리 학원에서 오시는 분들은 개똥이는 필수 코스입니다. 필수 코스. 그래서 우리 개똥이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친숙하잖아요. 개순이도 하나 하려는데 개순이는 좀 발음이 너무 안 좋아. 그래서 개똥이가 좀 친숙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인기가 많아서 개똥이로 했습니다. 자, 우리 개똥이가 지금부터 이제 끝나가는데 잡아가지고 이리 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마무리 주고요. 자, 여기서 이제 방향 따돌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방향 따돌기를 삼형제를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돌려놓고 뒤에 딱 숨어요. 이게 이제 막내. 자, 둘째 우리 바람 따라 도는 우리 삼형제 정처 없이 이렇게 흐르는 바람의 몸을 싣고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해서 두 번째는 우리 둘째. 자, 셋째 갑니다. 아, 셋째는 아래로 갈게요. 아래로 이렇게 아래로 가는 게 좀 조심스럽거든요, 사실은. 그래서 셋째가 되겠습니다. 이렇게 이거는 횟수는 꼴리는 대로 내 마음대로 아마 이 라인만 하시면 거의 한 지루바 반복은 나오실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돌아주는 것도 좋아요. 횟수는 항상 내 마음. 그래서 마무리는 풀어서 팔꿈치 한번 잡아주고 돌려서 어깨 잡아. 자, 여기서 이제 우리 형님 아우들 친한 파트너야 아니면 마음 쉬운 여사님 여기서 마무리할 때 이렇게 똘똘똘 말아서 딱 이렇게 하셔도 돼요. 그래서 마무리를 그냥 보면은 앞으로 풀려요. 자동으로. 손만 놓으면.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뭐로 놀았냐면 외곽돌기로 놀아요. 외곽돌기로. 그래서 외곽돌기 돌아나가는 거 한번 툭 쳐서 잡아서 돌려서 마무리. 한번 하면 서운하잖아. 이쪽 손으로 이렇게 돌려서 나가는 거 툭 쳐서 텐션 좋아가지고 이렇게. 자,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개똥이가 이제 집에 가야 돼. 그래서 집에 가기 전에 후카시 한번 세울게요. 등 뒤로 건너가 요거 하나만 가셔도 깨떨어지죠. 그래서 이거는 초보자용은 아니고 우리 유튜브들 가면 초보자용은 너무 많아. 그래서 그거 많이 보세요. 너무 잘 돼 있더라고. 저보다 더 잘 해놨어. 그래서 고급스러운 것만 올릴게요. 아마 제 영상은 유튜브들 가면 거의 없어요. 제 거밖에 없을 거라서 고급 좀 중급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제거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중급 이하 되시는 분들은 다른 생거 보시면 되고요. 여기서 한번 하면 또 서운하잖아요. 그래서 다시 한번 훅하시입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이렇게 엮어봤어요. 훅하시. 자, 여자 왼쪽을 땡기는데 여자 왼쪽만 땡기면 안 돼요. 형님 아우님도 애인 두 명 생기잖아. 놀다 살다 보면. 그래서 골고루 해줘야 돼. 오른쪽도 땡겨줘. 애인 두 명 생겨도 생겨주지 않을 거야. 춤추다 보면 뭐. 널린 게 반은 여잔데 뭐.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. 그래서 이번 영상은 우리 문 선생님 이제 우리 춤추고 싶은 우리 형님 아우님들 기본 2시간 우리 학원에서 할 수 있죠? 글쎄요. 네. 저는 할 수 있는데 여러 사장님들이 뭐 여러 가지 시간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는 저를 꼭 안 하시더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
한번 따라해보시고 아 참 선생님 영상에 따라가기가 있습니다. 따라가기도 아주 쉽고 기본에 그 속해 있는 건데 그만큼 쉽고 그러니까는 그런 스텝도 하나만 넣으셔서 선생님 거를 먼저 따라해보시고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선생님한테 연락을 하면은 너무나 좋겠죠. 예. 저한테 또 막바로 오면 또 시간이 또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. 예, 그래서. 예, 그래서 우리 형님, 아버님도 보시고 우리 문 선생님 우리 댄스 하고 싶은 분 연락 주세요. 예,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